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레위기 6장 24절부터 7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살을지니라. 제 7장.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군 소재물과 냄비나 철판에서 만든 소재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재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4장과 5절에서 소개한 속죄제와 5장과 6절에 빠진 속건제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앞서 4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속건제는 그 제물에 기름과 콩팥 그리고 간엽을 떼어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 역시 지극히 거룩하게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속죄제는 거룩하기 때문에 속죄 제물을 드린 고기도 거룩해서 그 고기를 접촉된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속죄제로 드리는 고기는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먹어야 하고, 그 고기에 접촉된 모든 사람도 거룩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속죄 제물은 거룩한 동시에 죄로 오염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제물된 짐승의 피가 옷에 묻으면 빨아야 하고, 고기를 담았던 그릇은 깨뜨리거나 닦고 물로 씻어야 합니다. 이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밖으로 나가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성막을 벗어나 부정한 것과 접촉함으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손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다루어야 하고 거룩한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이 거룩한 고기입니다. 이것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저주 받으신 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된 사람은 그렇게 다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성도는 세상 앞에서도 부정한 것들로 인해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 위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명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우리의 삶 속에 부정한 세상 문화와 구별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좇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어 7장 1절부터 10절은 속건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속건제를 드리는 방식은 속죄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드려집니다. 순양 내장의 기름과 기름의 꼬리, 두 콩팥, 간염을 바치고 남은 고기는 제사장이 먹었습니다. 번제를 위해 바쳐진 제물의 가죽은 제사장의 목이고 소제물들도 제사장의 목이 됩니다. 이것을 분배할 때는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하라고 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의 의식주 문제로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이 제사 드린 제사장의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제단에 나오는 것으로 그들에게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지나치게 이 특권을 주장하는 것은 분명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을 균등하게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인에게 집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당시 가난한 자를 구제할 때 불평등의 문제가 교회 안에 큰 갈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때 공정과 공평이 절실히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일하는 사람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필요한 사람의 궁핍을 채우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공정이 사라진 공동체는 불평과 갈등이 가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키는 하나된 공동체가 되기 위해 오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나눔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속죄 예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또 확인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속죄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그 거룩성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도 복음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자들의 경제적인 문제 역시 외면하지 않고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역시 균등하게 나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